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 리포트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 예어서 들어오세요. 예,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앵커 리포트에서는 6월 증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앵커 리포트는요.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어요. 함께 보시면은 자, 6월의 증시는 여전히 언택트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항공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 말해서 5월 말에 굉장히 좀 집중돼서 강세를 보이는 소외주들을 좀 보는 게 좋을까? 소외주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올드 이코노미 해가지고 구경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 질문과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지 전략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증시 내에서 가장 흔한 궁금증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 사실 여기에 대한 질문 이렇게 직접적으로 페이스북에서 해주신 분은 다른 증권사에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그분이 보시고 이거 내 건데 왜 여기 나와요? 라고 하시면 제가 바로 내릴게요. 네, 이거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성장주로서의 쏠림이 완화되면 바로 지금이죠. 가치주의 순환매가 나올까요? 아니면 시장 조정이 크게 나올까요? 이 두 가지가 5월의 말에는 좀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가 주춤하니까 지수의 상승도 좀 주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치주의 순환매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또 미국 쪽에서는 200일선도 돌파하는 S&P 500이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그 답변 댓글이 굉장히 재밌어요. 하락입니다. 아닙니다. 가치주의 순환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궁금하고 또 6월의 증시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 미국이나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는 이 사람을 소환을 해봤습니다. 매드머니의 짐 크래머죠. 역시 지금 어제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마감된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현재 시장에서 콘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 리더 미인주들은 지금 보면은 산업재, 은행 그리고 여행주, 소매주, 기술주가 어제 오르면서 사실 미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뭐 주택주, 건설주 최근 들어서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에요. 미국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성장주에서 이들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미인주 선발대회를 현재 증시에서는 성장주와 소외주 다시 말해서 언택트주와 소외주의 경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크게 우리가 기관이라고 말하는 그런 투자자들 있죠.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 매달 매월이면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쪽에서는 계속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에게 증시 흐름과 자금 흐름을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는데 일단 보시면은 지금 주식시장은 V자 반등을 했어요. 근데 경기 회복 V자 반등 보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U자나 W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들은 가치주와 성장주로 봤을 때 가치주를 더 무게를 두고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페인 트레이드라고 있습니다. 고통거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성장주가 답인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떨어질지 어쩔지 모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보기 때문에 현재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성장주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통거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싫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가치주로 가서 매매를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글로벌 펀드 매니저 기관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JP 모건이 굉장히 은행주
미국에서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때 바로 JP 모건의 CEO로 굉장히 유명한 1차 이제 금융 투자자로서 금융 투자자, 금융 CEO로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분이 JP 모건 CEO예요. 자사의 주식 가치가 높다. 우리 주식 가치주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은행주 쫙 올라가고요. 많이 내렸던 소외주들이 다 일제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메릴린치 쪽의 이야기 좀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보시면은 현충일이라고 불러오는 미국 쪽의 메모리얼 데이 연휴 때요. 요거 지금 WCNC라고 NBC 쪽에서 이제 한 앵커가 이 사진을 올렸어요. 트위터에 줄 쓴 거 보세요. 이거 미국 쪽의 국내 항공, 그러니까 내국, 내부, 내륙의 항공 그 공항을 보여준 건데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게 은행주, 레저주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요. 이 보잉을 지금 주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인데 제가 잘못 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피해주들이 반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매기가 움직이나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요 또 어제 종목들 미국 쪽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유통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메이시스 잘 알고 계시죠? 백화점주. 글쎄 오프라인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이 좀 더 강한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프라인 유통주가 일제히 리더.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셌던 종목들 중에 하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참 많이 빠졌는데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많이 오르지 못한 소외주 워낙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PBR로 보더라도 많이 내렸으니까 저평가의 영역에 있다고 하니까 이런 가치주들을 좀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반면에는 언택트주로 정말 초강세를 보였던 아마존과 같은 팡이라든가 언택트주 들이 주가의 상승이 주춤한 게 나타나고 있어서 참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관들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좀 더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켄 피셔라고 피셔 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월가에서 가장 우수한 전략가, 최고의 투자 전략가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좀 예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이거 좀 일시적이고 V자 반등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바람에 영상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렸는데 그 영상들을 보니까 예전의 시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니까 이 피셔라는 분이 가장 코로나 장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전략가들보다도 좀 정확한 흐름을 예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 꼭 보세요. 동영상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켄 피셔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일단은 좀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요. 성장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써서 굉장히 수익률을 많이 봐서 유명해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알고 계시지만 동영상 중에 하나가 가장 그때 궁금했던 게 주식을 사야 할까요? 이게 4월 초 이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아니면 현금을 보유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고 피해주를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주에 대한 매수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레이더리오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매매 타이밍 잡지 말아라. 시장 타이밍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정확성에 무게를 두지 말자. 이거 정확성 알려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그리고 투자는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기서 현금을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주식을 보유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항상 패닉 셀링이
있었던 다음에는 그 시기 때보다는 한 거의 1년 동안은 그 시기보다는 항상 주가 수준은 높았다라는 점은 좀 많이 나왔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 기준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최대 피해주를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패닉셀 이후에 최고 주식은 낙폭 과대주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은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부분에 저는 쇼피파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쇼피파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나요? 쇼피파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카페24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플랫폼을 만드는데 가장 유사하게 카페24가 가장 유사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캐나다 기업이에요. 캐나다가 어떤 캐나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원국이에요. 그래서 원자재 움직일 때 캐나다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쇼피파이 다시 한번 보시면 캐나다 주식시장 약 70%가 은행과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그동안은 바로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라고 은행주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캐나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쇼피파이로 바뀌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원국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여기에 중심이 될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쇼피파이가. 근데 그만큼 이익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산업의 출현의 중심의 기업을 오히려 점수를 더 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캐나다에만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국내 증시 이 종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이 바뀌고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 기업의 주가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이 뭐냐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현대차를 5월 22일 날에 시가총액이 바뀐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작년 10월에는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현대차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는데 자꾸 언택트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시가총액의 변화는 산업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주도주의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셔 이분의 지금 영상 중 가장 많이 지금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 게 이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경기는 회복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전략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경기 회복은 V자일까? L자일까, U자일까, 혹은 W일까, 혹은 나이키형으로 갈까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체,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정말 나쁠 것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예전과는 다르게 리먼 사태나 그런 거 다르게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를 계속 제시한다면은 증시는 선반영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주식시장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쭉 가다가 뚝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한다거나 그러면 앞으로의 경기 회복은 좀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냥 쭉쭉 가게 된다면 아마 6개월 전으로 해서는 앞으로 6개월 후에는 V자 경기 회복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선반영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월 말에서 5월 초 주식시장의 흐름은 이미 알고 있죠. 이때의 답변은요. 4월 20일쯤 얘기를 했던 걸로 얘기를 걔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4월 말과 5월 초의 증시 를 보니까 이렇게 갔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은 향후에 경기 회복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봤는데 우리의 질문은 이거였죠. 앞으로 6월 중시는 언택트 주일지 항공주일지 그러니까 소외주일지 여기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전히 지수에 대한 흐름보다는 주식시장에서는 종목의 선택의 중요성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언택트주를 봐야 될지 항공주를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좀 비겁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벨 전략 아시죠? 바벨 전략. 그래서 기관들이 좋아하는 가치주도 함께 놓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 투자들 밀레니얼 세대든 동학개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건 이런 분들 그리고 굉장히 신고가를 계속 치고 올라갔던 이런 센 종목들 함께 포트폴리오에 넣어놓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 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 전략가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앵커 리포트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